안녕하세요.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불쌍한 우상씨는 차 안에서 볼일을 보다가 딱 잡히게 되었죠. 그리고는 왕앤칭이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습니다. 야, 너 저거 돈 내고 찾은 거 맞지? 우상씨는 아가씨를 찾은 걸 감추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걸 잘 알고는 그냥 인정해 버립니다. 네, 어차피 큰 죄는 안 될 걸 잘 알고 있었죠. 문제는 도둑질해온 택시였습니다. 차량 등록증이나 이름이 다 틀렸으니까 말입니다. 야, 저 택시는 어떻게 된 일이야? 니 똑바로 말해라, 들어? 허튼 생각했다간 그냥 더블로 개고생 시켜주겠다.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수왕씨는 훔쳐온 거라고 그냥 바로 대답합니다. 훔친 거라고? 왜 남이 차를 훔쳤는데? 네, 아이고, 저는요 이 타이완시에서 택시기사를 하는데요, 저희 차가 요즘 크게 고장나서 요 며칠 동안 운전을 못하니 요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. 그리고 또 돈도 떨어지고 하니 이틀만 쓰고 다시 갖다 주려 했습니다요. 네, 우수왕씨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대답이죠. 그런데 말입니다.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. 경찰은 글쎄 그 우수왕씨 말을 듣고는 그냥 풀어줬다고 합니다. 에? 세상에 이럴 수가요. 차량을 도둑질한 사람을 그냥 풀어주다니요.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걸까요? 네, 왜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차를 도둑질한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었답니다. 1989년에 차량을 훔치는 건 그냥 배추 한 포기를 훔치는 거랑 똑같았대요. 이럴 수가 있습니까? 하지만 그때는 그랬답니다. 이후 우수왕씨는 벌금을 좀 내고는 풀려났다고 합니다. 경찰서에서 나온 우수왕씨는 그제야 그냥 꾹 막혀있던 숨이 쑥 올라옵니다. 야, 왕앤칭 형님이 그날 밤 권총 두 자들 다 챙기고 나를 안 줬기 다행이지. 그 권총을 내가 받았다면 그냥 상상도 하기 싫다야. 네, 우수왕씨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고 시간은 좀 흐르게 되었습니다. 네, 이때 왕앤칭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잠자마자 또 우수왕씨 집으로 가봅니다. 근데 에? 이 녀석이 글쎄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는 우수왕씨한테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냥 아주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패놓습니다. 야, 임마, 내랑 큰일을 하겠다는 녀석이, 어?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야외에서 아가씨를 따먹어? 너 진짜 일을 망치려고 작정했니? 우수왕씨는 무릎을 꿇고는 맹세합니다.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. 오케이, 그럼 뭐 일을 계속 해야지. 그들은 또 먼저 차량 한 대를 빼앗아야만 했습니다. 이어 이번에는 우수왕씨한테 권총 한 자루를 줍니다. 네, 그리고는 둘이서 그냥 큰 길에 그냥 척하니 서서 기다리는 거죠. 이어 많은 지나가는 택시들은 그들 앞에 세우고 어디 가냐고 묻습니다. 하지만 왕앤칭은 이 안에 택시기사를 보고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안 탄다고 했답니다. 그러면 그때 왕앤칭은 택시기사에 뭐를 봤던 걸까요? 네, 뭐 주먹으로 이길 수 있냐 덩치를 봤을까요? 아닙니다. 사실 얘는 택시기사의 얼굴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. 네, 자기랑 비슷하게 생겨야 그 운전면허증과 신분증들을 그냥 자기 것처럼 쓸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. 그렇게 반나절 동안 기다려서야 그냥 비슷비슷하게 생긴 택시기사를 만납니다. 얘는 이름이 뚜젠핑이라고 불렀는데, 아이고, 그 얼굴 생김새가 그냥 왕앤칭이랑 닮았다는 이유로 또 저세상 가게 됩니다. 우수왕씨는 조수석에 타고 왕앤칭은 이 뒷좌석에 타고는 교외로 가자고 합니다. 택시는 교외의 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 왕앤칭은 택시를 세우라고 합니다. 네, 그리고는 권총을 들어 택시기사의 뒤통수에 갖다 대는 거죠. 이어 택시기사는 그 차디찬 쇳덩어리가 지 뒤통수에 닿자 그냥 혼비백산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런 택시기사보다도 더 쫀 그냥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네, 바로 곁에 앉아있던 우수왕씨였죠. 얘는 이제껏 사람을 죽여도 못 봤겠지만 이런 죽이는 광경도 구경 못했었죠. 이어 팡 하는 총소리와 함께 차 앞에는 그냥 피가 그냥 확 하고 쏟아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때 우수왕씨도 뜨거운 뭔가가 그냥 아랫도리를 확 흘러내려감을 느낍니다. 네, 우수왕씨는 바로 지려버렸던 겁니다. 나중에 그걸 발견한 왕앤칭은 또 개고 쇠고 하며 욕합니다. 네, 그들이 있었던 곳에는 자그마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왕앤칭은 그 강가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우수왕씨 보고 강물로 이 차를 잘 씻으라고 합니다. 네, 그리고는 그 구덩이에 시체를 잘 묶어놓은 다음에 또 다시 싱타이시로 갔답니다. 왜냐면 얘네는 그쪽 지형이 그냥 제일 익숙했기 때문이죠.
그들은 밤까지 기다렸다 은행이 뒷마당으로 운전해 갑니다. 네, 그리고는 우수왕 씨가 또 우둔하고 입둥기적 거리니 아예 올라가지도 말라고 합니다. 그냥 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으라고 합니다. 그리고는 왕옌칭이 혼자서 담을 넘어서 그 은행 안이 상황을 살피려 했답니다. 작전을 그렇게 세우고는 왕옌칭은 쌩 하고 담을 넘습니다. 네, 그리고는 아주 그냥 신경을 곤두세워 주위 환경을 잘 살피고 머리에 새겨두는 거죠. 그 뒷마당에서 은행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확인하고 네, 그쪽 문에서 또 제일 가까운 도주로도 잘 체크합니다. 만약에 안에서 갑자기 경찰들이나 보안관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또 한번 상상해 봅니다. 또 그리고는 매개 지점과의 거리와 그 제일 안전성을 다 일일이 따집니다. 하지만 그렇게 다 까근하게 알아보니 왠지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어 그는 다시 담장을 넘습니다. 그런데 에? 뭔 소리가 아주 그냥 요란하게 납니다. 이 드르렁 드르렁 하는 소리를 봐서는 코 고는 소리 같은데 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죠. 왕옌칭은 바짝 긴장합니다. 왜냐면 그의 차량은 은행이 다른 방향에 있었는데 이 부근에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? 아, 이건 부근에 뭐 보안이나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. 왕옌칭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들고는 그 코 고는 소리 쪽으로 조용하게 다가갑니다. 네, 그런데 그 점점 다가가니 자신이 차량까지 점점 다가가게 되네요. 이어 차문을 열어보니 글쎄 우수왕 씨가 침을 길게 흘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. 그 코 고는 소리도 또 너무나도 커서 은행이 다른 방향에서도 다 들렸던 거죠. 왕옌칭은 너무나도 열받아 권총을 그 우수왕 씨 태양열에 그냥 갖다 댑니다. 하, 얼마나 요 방아쇠를 확 당기고 싶었겠나요. 하지만 그래도 우수왕씨는 반응이 없자 그냥 왕옌칭은 귀씨아래기를 대서대 날립니다. 아니 큰형님은 지금 목숨을 내걸고 에? 모든 정력을 다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보라는 망은 안 보고 그냥 잠이나 쳐자고 있다니 말입니다.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은행으로 가고 있는데 이 또 차 안에서는 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 그냥 흘려 퍼져 나옵니다. 네, 그리고는 그곳을 뜨고는 산시성과 이 내몽골성까지 찾아다녔지만 손쓸만한 은행은 마땅치 않았답니다. 네, 그리고는 닝샤라는 곳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또 그쪽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. 그 거리는 어마어마했죠. 중국이 이 성과 성을 그냥 가로질러 다니다네요. 하지만 다행인 건 이 왕옌칭과 우수왕씨가 둘 다 운전이 가능했으니 서로 엇바꿔서 운전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던 거죠.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우수왕씨가 운전하고 왕옌칭이 조수석에서 코를 골며 잘 때였습니다. 우수왕씨는 또 운전하며 꾸벅꾸벅 졸았다고 합니다. 이미 그 둘은 지쳐있는 상태였으니 아니 그러면 차를 좀 세우고 잠을 청해도 되잖아요. 얘는 아예 운전 도중에 그냥 푹 꼬라 떨어졌다고 합니다. 이어 차량은 웽 하고 곁에 구덩이에 그냥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. 차량은 폐차 정도까지 되었는데 다행히도 두 사람은 멀쩡했답니다. 왕옌칭은 또 우수왕씨한테 그냥 발기질을 막 날리며 온갖 욕들을 다 해댔지만 이젠 슬슬 얘는 안되겠다라는 걸 느꼈답니다. 얘는 너무도 우둔하고 이 책임감이란 건 그냥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. 하지만 아직은 다른 마땅한 사람도 없었기에 그냥 어쩔 수 없어 참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타이완시 그 우수왕씨 집에서 잠깐 피신합니다. 뭐 한 건 없지만 올리뛰고 내리뛰고 고생했으니 이 체력이 또 다 바닥이 났던 거죠. 하지만 얘네가 이리 난리치고 다닐 때 이 경찰 측에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? 탈옥한 12명 중에서는 왕옌칭을 빼고는 그냥 싹 다 잡아들였답니다. 이어 왕옌칭을 잡자면 그의 주위 관계로부터 착수하게 됩니다. 그의 집과 그의 친인척들 집까지 그냥 싹 다 감시하고는 네, 또 감옥에서 가까웠던 사람들을 체크해 보는데 바로 그냥 우수왕 씨가 나오게 된 겁니다. 왕옌칭과 함께 있었던 감옥 동기들 중에서 이 지금 사회에 풀려난 사람은 얼마 없었으니 금방 우수왕 씨까지 오게 된 거죠. 우수왕 씨를 알아보니 얼마 전에 택시 한 대를 도둑질했는데 바로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네, 그러자 우수왕 씨 집으로 찾아갔답니다. 하지만 그때는 집에 없었죠. 그리고는 가족들을 찾아 얘기했는데 이 가족들도 불만이 엄청 났답니다. 이놈을 사람질해라고 택시를 사줬더만 이 맨날 택시는 안 하고 어디로 싸돌아 다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. 네, 그러자 이제 우수왕 씨 혐의가 제일 컸죠. 그러면 이런 중혐의가 있는 사람한테는 자주 찾아가서 확인해야 하겠죠.
이어 1989년 12월 15일 경찰서에서는 한 사람이 파견되어 옵니다. 이 사람은 류원잉이라고 부르는 여자 경찰이었는데 다른 3명이 동네 치안대대의 인원과 함께 우수항 집으로 갔답니다. 네, 그 3명이 치안대대 사람은 미지웬, 가오링, 왕총강입니다. 이 중 류원잉은 경찰이었으니 권총이 있었고 다른 3명은 그냥 뭐 치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권총조차 없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그 4명은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우수항시 집 부근으로 갑니다. 하지만 점심 1시쯤 되자 그냥 문득 길에서 우수항시를 그냥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. 하지만 그들은 직접 찾아가서 심문하지 않았고 조용히 뒤따라갔다고 합니다. 그 목적은 왕앤친과 함께 있는가를 그냥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죠. 참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기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었겠죠. 그렇게 그 4명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. 이어 우수항씨는 뚱기적거리며 그냥 집에 도착했고 그 4명은 맞은편 집에서 우수항씨 집을 잘 살핍니다. 네, 하지만 우수항씨 집안은 커튼으로 잘 막아놔서 이 집안이 아예 안 보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또 한참을 지나자 우수항씨가 이 밖에 화장실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류원잉이라는 이 여자 경찰이 막아섭니다. 야, 니 우수항씨지? 니 요즘 뭐하고 싸돌아 다니냐? 네, 우수항씨는 비록 여자였지만 그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자 그냥 또 쫄게 되었죠. 그리고는 자기도 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몇 마리 그냥 대충 둘러대고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사실을 왕앤칭한테 얘기하자 왕앤칭은 아주 그냥 혼비백산합니다. 뭐라고? 경찰이 지금 우리 집 앞까지 왔다고? 뭘 더 기다리니? 하며 그냥 권총을 빼두고 철컥하고 탄약을 재웁니다. 야야, 잘 들어라. 일단 발포하면 그냥 마구 쏴서 죽여라. 한 명을 더 잡으면 함께 갈 동반자 한 명을 더 버는 게다. 들었니? 정신 똑바로 차리래. 네, 그럼 이때 밖에 경찰 쪽은 뭐 했을까요? 류원잉 여자 경찰은 그 치안대원 중 왕총강을 경찰서로 보내 지원을 요청했답니다. 네, 아까 우수항씨 얼굴에서는 자신이 매우 당황했다고 그냥 다 써 있었기 때문이죠. 그리고는 미지웬을 보고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자신과 꺼울리는 정문 앞에 척 서 있는 거죠. 류원잉은 에이 설마 하고 그냥 총도 안 뺐다고 합니다. 네, 아마도 경찰이다 하고 외치면 그냥 고분고분 잡힐 거라는 그런 어처구니도 없는 기대를 했겠죠. 이어 총도 없는 미지웬은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. 문 안에는 왕앤칭과 우수항씨가 이미 권총을 빼두고 딱 붙어서 있습니다. 네, 그리고는 손으로 셋, 둘, 하나 하고는 문을 확 열며 문 앞에 있던 미지웬이 머리통에 그냥 팡 하고 쏩니다. 류원잉은 이 동료 경찰 머리 뒤통수가 그냥 툭 터지는 걸 보고 그냥 깍 하고 소리 지릅니다. 그리고는 그제야 권총으로 손이 갔지만 이미 왕앤칭이 총에 맞고는 그냥 뒤로 툭 튕깁니다. 곁에 함께 있던 까울리는 그냥 겁에 질려서 냅다 뛰기 시작하는데 우수항씨가 쏜 총을 맞고는 앞으로 엎어졌다고 합니다. 네, 왕앤칭도 총을 많이 쏴보지는 않았기에 여자 경찰인 머리통에 딱 대고는 한 방을 더 매깁니다. 그리고는 부랴부랴 도망쳤죠. 네, 하지만 이건 제가 분석한 장면이고 그 당시에 신문에 실린 내용으로는 이러했답니다. 왕앤칭이 문을 열고 미지웬이 머리통에 총 한 방을 먹입니다. 네, 그러자 그걸 보고 분노한 여자 경찰 류원잉이 그냥 막 고함을 지르며 왕앤칭한테 막 덮쳐들었대요. 네, 그리고는 몸싸움을 막 하다가 총에 맞아 희생됐다고 합니다. 네, 글쎄 뭐 이런 영웅을 미화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했죠. 왕앤칭이 누굽니까? 얘는 맨주먹으로도 그냥 감옥에 6명과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은 놈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자 경찰이 달려들어 뭐 몸싸움을 했다고요? 네, 그것도 총을 들고 있는 왕앤칭한테요? 네, 뭐 어찌됐든 악마들과 싸우다 희생된 고인 류원잉은 그냥 안타까운 희생이었으니 이쯤 하겠습니다. 그렇게 미지웬과 류원잉은 당장에서 즉사하고 도망치던 꺼울리는 이 엉망이었던 우수항씨 사격 덕분에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답니다. 이제 왕앤칭은 평민 12명과 경찰 2명을 죽인 그냥 악마 중의 악마가 되었습니다. 그와의 총격전에서 경찰까지 죽어가고 또 그 와중에 도망에 성공한 왕앤칭의 이름은 그냥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했답니다.
네,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자, 이제!